시험장에서 못 떠올립니다. 근데 이해해도 저걸 떠올리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정상파선은 또 오른쪽에 들어가요. 비정상파선 왼쪽에 가는지 오른쪽에 가는지. 저걸 제대로 설명하는 못 봤어요. 깊게 들어가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이해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지금 종업원 할인이나 정상파선은 로직은 일단 그래요. 그렇다고 해도 시험에 나오면 잠깐만 뭐는 왼쪽 뭐는 오른쪽이 되게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면요, 식당 갔는데 나 시험 없잖아요. 종업원이 땀을 뻘뻘 흘리며 서빙을 하더라고요. 어우 안 돼가지고 저렇게 소매로 딱 닦아줬어요. 소매로 상을 비볐더니 거기 종업원하고 친해졌어. 우정이 생겼어요. 자, 소매 제거법에서 상, 하, 비, 비는 왼쪽에 있습니다. 상, 하, 비, 비 왼쪽에 있어요. 그리고 뭐는 오른쪽에 있냐면 종업원하고 정은 오른쪽에 있어요. 종업원하고 정. 이거 가르쳐줬더니 카페 가면 그 닉네임 정하잖아요. 누가 닉네임으로 상하 비비자 종업원 우정 이렇게 돼있더라고요. 그날 글 남길 때마다 되게 웃겨가지고 그러니까 말씀드린 시험장 들어갈 때는 되게 외워요. 그러니까 이해하면 외울 필요가 없다. 근데 이해해도 저걸 떠올리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시험장에서 못 떠올립니다. 그래서 그냥 외워버리는 게 제일 편해요.